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포스코와 신세계, GS,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20대 그룹의 총 투자액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000조 원을 웃돌 전망인데요. 살펴보시면 먼저 포스코는 앞으로 5년간 5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업인 철강에 더해서 2차전지와 수소 쪽도 앞세워서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신세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시너지를 강화하면서 신세계 유니버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화점과 이마트, 스타필드 등 오프라인 사업에 11조를 투자하고 온라인 사업에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GS는 역시 에너지 쪽입니다. 두산과 내용이 비슷한데요. 소형 모듈 원전인 SMR과 수소 쪽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할 방침이고 현대중공업은 조선 분야에서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역시 계속되는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10만 원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나온 낸드플래시 점유율 하락 소식 때문인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7% 감소했고요. 시장 점유율도 1.5%포인트 줄면서 2위 자리를 일본의 키옥시아에 내줬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부품을 교체하는 기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의 분석,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처럼 낙폭이 좀 과도하다, 현재 밸류에이션 하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언제는 결국은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반대로 하반기까지 수요 회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DLENC가 29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순이익 5,764억 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지난해 기업 분할과 함께 약속한 주주 환원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향후 3년간 순이익 10%를 현금 배당하고 5%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배당금 확대와 100%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또 친환경 신사업 쪽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 흐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1분기 실적 악화와 함께 최근에 연일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상장 이슈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는 자회사 코스맥스 이스트를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관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코스맥스 이스트는 중국 법인 지주사로 1분기 매출액이 9억 7,400만 원을 기록했고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맥스의 전체 매출 중 4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그만큼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회사에서는 수급 이탈 그리고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차라리 자회사를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주가에는 더욱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